여러분의 똥친구 EVAN 에반이에요. 저와 함께 신나고 재미있는 율동 시간을 함께 해봐요. 자, 이것은 무엇을 따라하는 걸까요? 딩동댕 거미. 맞아요. 어때요? 거미랑 똑같죠? 오늘은 이 거미가 주인공이에요.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라는 노래를 배워볼 거예요. 우선 거미는 다리가 아주 많아요. 무려 8개. 오른쪽에 4개, 왼쪽도 4개. 4쌍이 있어요. 이 많은 다리로 줄을 쳐서 먹이를 잡아먹기도 하고 물속이나 나무나 땅 이곳저곳에 거미 집을 지어요. 거미가 다리 8개를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거미의 모습을 상상해보면서 율동을 배워볼까요? 친구들, 거미는 이렇게 차작차작, 차작차작 빠르게 움직이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둘, 셋, 넷! 거미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빠밤! 거미가 재빨리 줄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순식간에 올라갔어요. 비가 오네. 비가 오면 내려옵니다. 조금 기다렸더니 햇님이 반짝 떴어요. 해가 뜨고 비가 그치면 다시 거미가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거미의 움직임을 다양하게 표현해봤어요. 너무 재밌죠? 이제 음악에 맞춰서 거미의 재빠른 8개의 발을 잘 움직여보는 거예요. 신나게 흔들어볼까요? Here we go!